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평소 침착했던 성격의 남편들이라고 해도 아내의 외도를 마주한 상황에서 우연히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심각한 내상을 입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배우자의 외도로부터 받는 충격이 더 크고 깊다고 말하죠. 오늘은 부활절 월요일인데요. 지금 밖에는 비바람과 우박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잡음이나 들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아내가 밖에 나가 나 아닌 다른 남자와 뒹굴었을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그에 비례하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면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거고요. 오늘은 아내의 내연남을 만나고 돌아온 남편분의 사연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남편분은 순정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닉네임을 한 여자의 남편이라 해주셨거든요. 이런 순정파에게 아내의 분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토리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이분께 그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부터 두 사람의 만남 사실을 알게 될 시에는 두 사람의 직장에 모두 알리고 아이도 못 보고 파탄 날 것이라고 조용히 경고하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정을 지키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고 약속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을 봤을 때 그녀는 그를 만나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내 용서를, 나의 인내를,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노력을 휴지 조각만큼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네요. 아내 몰래 그를 다시 만나고 왔습니다. 아직도 아내는 내가 그를 몰래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는 직장까지 찾아온 저를 보고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젠틀한 외모에 키도 크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더군요. 아내가 늘 나에게 이야기하던 이상형에 가까운 딱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첫 대면에 주먹을 날릴까 아니면 소리를 지를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택지 중 일단 참고 들어보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나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왔는지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만남을 이어온 것에 대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재차 이유를 물었더니 아내에게 탓을 돌리더군요. 아내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 계속 만남을 이어왔답니다. 자신도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쉽게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군요. 게다가 두 회사 간의 지속적인 연계성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 없었답니다. 앞으로는 절대 만난 일이 없도록 하겠답니다.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억누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자식한테 준 게 아니라 아내에게 준 거죠. 그곳 그 사람의 회사 로비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소리를 지를까도 생각해보고 아내의 회사에 알려 그녀가 쌓아온 모든 명성과 업적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을 들으시고 저를 호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도록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있음을 자부심으로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교육상 좋다고 해서 부부끼리 포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아이 앞에서 포옹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칠지도 모르겠어요. 불면증과 더불어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에게 그날의 만남을 아내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고, 없었던 일로 하고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남도 갖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이 발생하면 당신의 회사와 아내의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당신의 가족들도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오늘 그녀가 저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냅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냐고. 그냥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냐며 화를 냅니다. 집에서 일을 하던 중 아이가 변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따르는 탓에 저에게 와서 기저귀에 응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아이 기저귀를 갈아달라 했더니 그런 건 좀 네가 하면 안 되겠냐고 화를 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착하게 이야기하던 그녀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질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왜 그리 신경질적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네요. 아마도 그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두 사람은 저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내연남을 만나고 온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다면 앞으로는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젠 정말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인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기저귀 찬 아이가 나오는 것을 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이라는 것과 남편은 아내의 이상형과는 다른 타입이라는 것도 그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내분이 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연 속에서 들을 수 없어 궁금하던 차에 이 순정파 남편분께서 사연을 올린 며칠 뒤 짧은 사연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시라고 이 후속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아내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저같이 힘들게 일하며 돈 많이 못 벌어오는 사람이 싫답니다. 참고로 저의 월 순수입은 27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 중심가의 넓은 평수에 살고 싶은 욕망뿐이라네요. 근데 저는 그런 집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됩니다. 빡센 회사 일정도 외도의 이유라고 합니다. 주말에 꼬박꼬박 쉬지 못하는 일정 때문에 홀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포기하고 널널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는데도 그것도 싫답니다.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 직군이 정말 싫다네요. 제가 제조업에서 일하거든요. 그럼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느냐 물으니 실수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 참고 사는 것이고 떠나간 마음도 다시 잡아 돌려 살아야 하는 게 결혼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위한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지 않냐고. 자기는 다 모르겠고 그냥 2년 정도 견디다 나에게 마음이 떠났답니다. 다시 마음을 바꿀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부터 바람을 피웠다네요. 이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내 불륜을 맞닥뜨린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성을 잃고 거칠게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면 반대로 이분은 너무 차분하고 젠틀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사랑이든 욕정이든 아니 이 둘도 아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든 하여간에 강한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아주 강한 중독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한 중독 상태, 아니 우리도 연애하면서 경험해봤잖아요.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날밤을 깠던 그 경험 말이죠. 아이, 제게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기대하셨어요? 에이, 그것보다는 날밤 깠다는 표현이 더 와닿지 않나요? 어쨌든
중독자를 말로 잘 타일러서 스스로 끊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분의 착각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 커플에게 아주 너그럽고 젠틀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잖아요. 착각도 큰 착각입니다. 지금 이 둘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 되는 타이밍인데, 되레 이 둘에게 시간을 벌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불륜 처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불륜을 다루는데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하는데 그 실패의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딱한 청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영상의 그 시간 제약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제 의견을 다 말해 드릴 수는 없겠네요. 제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의견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참, 아까 비 오는 소리, 우박 떨어지는 소리 너무 죄송했습니다. 뭐제 잘못은 아니지만 말이죠.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